가벼운 학교 폭력에 대해선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내놨죠. 이른바 낙인 효과를 없애자는 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선도조치는 모두 6만 3천여 건. 9단계의 선도조치 중 서면 사과나 접근 금지, 교내 봉사 등 1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가벼운 조치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학교에서 신고를 하면 보통 1, 2단계에서 끝나고 3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가는 경우가 없어요. 2012년 모든 학교폭력 가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이 급증했습니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학폭위에서 3단계 이하로 판정된 즉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합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이들을 낙인 찍으면 안 되니 잘한 결정이라는 시각이 있고 뭐 나쁜 아이라든가 뭐 폭력적인 아이라든가 낙인을 찍는 것 또 일단 찬성하지 않고요. 학교폭력은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뭔가 그런 거 해도 괜찮나? 뭐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다 기재해버리면 뭐지, 그냥 하해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더큰 일이 돼가지고 서로 사과도 못하고. 기재조차 안 한다면 작은 폭력들이 기재 안 되겠지 하면서 더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학생부 기록 여부가 갈리는 3단계와 4단계 결정을 두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